제가 보통 이제 등 운동이라 하면은 웜업을 이제 먼저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겸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웜업을 조금 강도 있게 하는 편입니다.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광배 하부 쪽을 많이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만 한 게 이제 프로보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보는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안 정하고요. 이제 3세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대회 때 그 하부가 많이 나올수록 무대에서 좀 빛을 발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1등은 이제 조금 그래도 채웠다 생각하고 하부에서 승부를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보통 보면은 선수님들 다 좋으시지만 다 상부는 다 좋으시더라고요. 다 좋으시고 보통 이제 하부에서 많이 판가름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부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케이블이 이제 좀 고무줄 당긴다는 느낌? 그 느낌으로 광배도 이제 근육이다 이제 늘린다는 느낌으로 많이 가동 범위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자극을 많이 이제 보는 운동 들어가기 전에 그거는 보통 다들 하시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하부 유지 피를 많이 모은 다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좌우 대칭이 많이 달라서 대회 때 항상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대회는 몇 번 안 나갔지만 제가 무대를 봐도 많이 감점되는 것 같아서 원암으로 이제 원암 롱풀을 먼저 진행하고 좌우 대칭을 많이 맞춥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롱풀을 양손으로 많이 당기시는데 사람들 보다 보면 좌우 대칭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원암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등 운동은 이제 포즈 잡았을 때도 자기 뒷모습 모르기 때문에 삐뚠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암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보디빌더가 피리스거든요. 피리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피리스가 등이 정말 밑에까지 정말 볼록볼록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등을 담고 싶어서 그거 하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끝까지 가동 범위를 끝까지 쪼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항상 보조자 도움 받아가지고 정말 이제 내 팔이 닿을 때까지 당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티바로를 치게 되는데 티바로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하다 보면 운동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또 영상도 많이 보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오버맥스 그립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뭐 주황색 이렇게 반달 모양이 생긴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감아서 하니까 조금 더 등 쪽으로 많이 가고 동양인으로서 이제 광배근이 하부까지 많이 내려가는 경향이 잘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꼭 만들고 싶어서 항상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했었고요. 보통 이제 앵글 그립을 안 쓰게 되면 솔직히 이결을 뭐 100이든 뭐 중량을 많이 꽂고 이제 제가 칠 수 있는데 앵글 그립을 사용하는 순간 10kg도 한 80kg, 100kg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런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가동 범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또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하부는 내로우로 주시고요. 이제 상부는 이제 팔꿈치가 중요합니다. 직각도 아니고 살짝 더 90도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요렇게 당겨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상부를 아예 타깃으로 매겨야 되지 하부도 같이 들어가면은 무게도 많이 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안 좋고요. 상부로 하면은 완전히 상부만 하게끔 팔꿈치를 살짝 어깨 후면까지 같이 매겨버립니다. 하부할 때는 어떤 각도가 되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내로우 이제 살짝 잡았을 때 살짝 이렇게 돌립니다. 안쪽으로 돌려서 물론 다 아실 겁니다. 보통 광배 안쪽 매기려면은 이게 회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부를 끝까지 항상 범위는 끝까지 무조건 끝까지 당기죠. 어깨 항상 뒤로 보내시고 저항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몸 가슴을 대고 하는 로우 머신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대버리면은 이제 등 전체 기립근 자체에 힘이 빠져버리는데 이건 저는 저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등에 긴장을 주고 가슴을 내밀고 패드를 떼서는 안 되지만 살짝 이제 살짝 한 조금 떼준 느낌으로 등에 전체적인 저항을 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무게보다는 어쨌든 이건 예 자극이 예 물론 보디빌딩이 무게와 고립을 두 개 다 가져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잡으시면은 항상 선수분들은 좋은 성적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인분들은 몸을 정말 잘 만드실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초보자분들한테 어떤 수준에서 좀 추천드리실까요? 아 이제 머신 자체가 일단 초보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이렇게 당기시면 분명 느낌 받으실 겁니다. 물론 어깨와 등의 긴장을 항상 주시고 운동 시작할 때 이래 보시면은 바로 시작 안 하거든요. 잡고 1, 2초, 3초 뭐 이 정도 있다가 광배 느낌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20개 정도 진행하고 4세트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이제 20개를 쳤을 때 마음에 안 들면은 무조건 10개든 20개든 더 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무게가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올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항성 운동이기 때문에 고립이 되는 선에서 무게를 항상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 첫 세트부터, 첫 세트는 버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첫 세트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4세트에서 끝낼 수 있는 그 힘을 다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 이제 4번째는 저 이제 시티드 로우인데 저 머신 더 좋은 게 등 전체적으로 이제 하부로 타겟을 줬고 이제 하부와 상배를 6대 4 정도로 나눠서요. 이제 상부까지 같이 등 중간 이제 제 등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부도 있지만 등 중간에서 또 나뉘는 부위가 있습니다. 승모하고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을 타깃으로 좀 많이 이제 3세트 정도 진행하였고요. 보통 이것도 20개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힘이 안 된다 싶으면 30개, 40개까지 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이?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좀 많이 노리고 했었습니다. 아, 이것도 꿀팁인데 이게 이제 오버글 이게 이제 광배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대 4로 준다 했지 않습니까? 저게 보통 그냥 당겨 버리면 상부 쪽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로 이제 살짝 안에 대각선으로 네 번째 손가락 솔직히 요 두 번째하고 세 개 손가락은 거의 저는 힘을 안 줍니다. 보통 요 손가락으로만 당긴다는 느낌으로 저중량으로 항상 상부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부도 6대 4 정도로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언더로 살짝 당기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부상이랄 건 없지만 요것도 이제 패드를 대다 보니까 긴장 많이 푸십니다. 이게 그냥 쉬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운동이기 때문에 한 3세트를 진행하지만 그래도 이제 등에 항상 긴장을 주시고 이걸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다 보니까 고개가 좀 앞으로 돌리는 부분도 있어요. 아 예예 그건 이제 광배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조금 진행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혼납니다. 보통 이제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그냥 제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 운동은 정말 손가락 싸움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 싸움인데 이제 요 네 번째 손가락 쓰는 것도 보통 이제 스트랩을 많이 감거나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 무게를 다룰 수 있다 싶으면 스트랩을 잘 안 낍니다. 이제 원숭이들도 보면은 나무에 매달릴 때 손가락 하나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제가 볼 땐 스트랩을 안 매는 운동으로 조금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기 손 들어서 아 여기 아 제가 손이 안 이쁜데 여기 한 8 정도 저는 정말 이걸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진짜 들러리입니다. 자꾸만 있는 거고. 바꿔보는 것도 괜찮죠? 예, 훨씬 좋습니다. 언더그립도 그렇지만 언더그립도 네 번째 손가락으로 한번 당겨보십시오. 정말 느낌이 확 다르실 겁니다. 예. 이제 아 다섯 분자 운동은 이제 랩풀 다운을 진행했는데 비하인드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6대 4로 이제 시티 드로우를 끝냈기 때문에 이것도 한 6대 4 정도로 밑광배와 이제 등상부를 전체적인 느낌으로 이제 끝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했고요. 보통 이제 비하인드를 하시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팔꿈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팔꿈치 자체가 이제 뒤로 이렇게 많이 빼는 경향이 많으신데 이러면 등 상부만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뭐 저희 팀들도 다 그렇지만 항상 팔꿈치를 항상 넣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슴은 내밀고 팔꿈치는 넣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광배 밑쪽부터 해서 6대 4로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항상 모든 웨이트는 저항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편하다고 해서 당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뒤로 하시면은 중량도 많이 칠 수 있고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이제 내가 운동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살짝 광배가 걸리면서 저항이 생깁니다. 이 느낌으로 무게는 반이 되지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팔 그립 각도가 아 예,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자기 어깨마다 넓이는 다르지만 이제 비하인드로 이제 5세트 정도면 이제 거의 끝 운동이거든요. 이제 진행할 때는 이제 조금 많이 넓게 해서 내가 이제 이 운동을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좀 넓게 잡아서 광배 끝자락부터 해서 밑자락까지 그리고 등 중간까지 등 상부 이제 내가 무대에서 이제 포즈를 짠다는 느낌으로 많이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등 전체를 타깃으로 잡아서 예 맞습니다. 마지막 불태우는데 이것도 개수는 4세트 정도 진행하지만 20개를 정해놓고 이제 내가 힘이 좀 남았다 싶으면 보조자 도움받고 30개씩 40개씩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앞으로 안 당겼지만 앞으로 당길 때는 항상 상체를 직각으로 세웁니다. 이게 뒤로 누워버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이 무게가 가다가 이제 하부로 안 가고 이제 등 상부로
이제 끊기거든요. 이제 중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직각으로 서서 팔꿈치를 항상 안으로 해서 앞으로 가슴 앞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하지, 이렇게 가슴으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는 결과 항상 앞쪽으로, 가슴 앞쪽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강배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 가지만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좀 도와주세요? 아, 이건 물론 무조건 제가 정해드릴 수 있는 게 턱걸이, 이제 비하인드 랫풀 다운 꼭 하시고요. 등 몸의 변화를 보시려면, 그리고 바벨로 세 개는 꼭 하시죠. 데드리프트는 빼는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아까부터 보시죠, 몸에 저항을 항상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데드리프트를 안 친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운동으로 조금 많이 메꾸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몸, 제가 원하는 등은 아직 아니지만 항상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번에 만든 몸은 이제 등을 하부까지 조금 조금 작년 3년 전보다는 좀 많이 내렸었거든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꼭 많이 내려서 좋은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예.